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자, 이분은 영국의 배우 케이티 씨입니다. 자, 최근 이분이 우리들의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분 배우자가 송중기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분 올해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고요. 우리나라 나이로 40살입니다. 자, 이 40살 이 나이에 첫 자녀를 가진다는 게참 건강한 분이죠. 자, 이번에 사주입니다. 저는 이분이 손중기 씨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송중기 사주풀이를 제가 몇달 전에 한달 전에 했는데 그분의 송중기 씨의 사주가 굉장히 여자를 배우자를 갈아치우는 그런 사주였어요. 요 신금일간이었는데 밑에 일지가 유고요. 이 보석 칼이죠. 칼. 또 월지도 칼이었습니다. 옆에 또 을목이 배우자가 있었어요. 자, 컷트 칼이죠.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KT 이분 사주를 보니까 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이 보습 같은 경우에는, 이음 같은 경우에는 다음 계절을 만나야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음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시운석으로 돌아가거든요. 녹광세, 병사, 묘절, 대양, 생욕대. 자, 물을 만나면은 내 칼이 예리해집니다. 자, 그런데 화를 만나면 이 보석은 무뎌지거든요. 무뎌집니다. 이 녹광세 병사, 병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송중기 이분은 요 칼이 만에서 병이거든요. 이 칼을 사의 관계인 병화를 만나면 이 관계가 무뎌집니다. 자, 그리고 이 병화가 미월의 병화니까요. 미월은 요살이죠. 이 여름 계절입니다. 여름 땅의 병화니까 얼마나 열이 강하겠습니까? 여름의 병화는 빛이라기보다는 연료 작용합니다. 빛은 겨울에 빛으로 작용하죠. 병화가. 그래서 이분 이 칼을 무디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나 일주만 보더라도 결혼 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분 여태까지 이게 이 35살 대운 이 토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토가요. 토는 토극수 이 수가 이분 남편인데 수를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히 화토 상관, 여름의 땅은 더 강하죠. 더 물을 말려버립니다. 이 토가 이 천간에 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토는 너무 강한 여름의 땅이기 때문에 수가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자, 그런데 대운에서 토가 지나고 정화가 들어옵니다. 정화는 이분의 경쟁자입니다. 여름에 내 태양, 장녀라는 태양의 인공불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에어컨이 수가 차가운 에어컨이 더 필요한데 이 정화는 그렇게 도움은 안 됩니다. 자, 그럴수록 더 이분은 수를 더 필요로 합니다. 더 남편 정관 뭐 살도 괜찮고요. 이 남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병화 이 급제가 들어올 때요. 이 경쟁자는 나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지만요. 그럴수록 내 남편을 더 필요로 하셔. 이분 게이트가요. 자, 이분 사주만 보더라도 이 수가 이 지시에 있어요. 그렇게 강하다고 할수 없는데 이 진이 있어서 조금 낫습니다. 제가 또 신자진을 만들어줬어요. 신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있으면은 또 수가 강하죠. 그래도 뭐 진만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 글자가 괜찮고요.
또 여름에 물은 마르기 쉽는데 이 구름이 있으니까 이 금생수의 재승이 천간에 떴어요. 또이 재승이 또내 남편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이게 병신 합이죠. 또 합은 이게 부부 합이니까 이 정제 이게 재승이 남편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이분 35세 이전 이 토가 들어왔어. 토는 이 합을 방해하거든요. 이 합하는 구조를 깨버리고 화생토 토생금으로 흘러가는 그런 통관 용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편하고 합이 되기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운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토가 물러가는 바람에 병신 합이 되었죠. 자, 이분 남편은 이게 이분 영국인이니까 이 영국에 살고 계신다면 저먼데 저먼 범위고요. 작은 범위고 이렇게 나가죠. 자, 먼 범위에 여기 멀리 남편이 있어요. 이게 정관이 드러난 남편이고요. 자, 배우자 자리에는 식신 자식이 있어요. 그 안에도 정관이 있고요. 이 정관은 비공식적인 그런 남편이죠. 뭐 이전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 이분이 공식적인 결혼한 남편입니다. 멀리 있는 남편이요. 자, 멀리 떨어져 있다기보다는 멀리 한국에 사는 남편이죠. 또 이분이 또 한국에 왔고요. 자, 장모와 함께 왔답니다. 자, 이분 인승이 어떻습니다. 자, 인승이 만약에 요 병화 옆에 있으면은 내가 여름에 뜨거웠어. 수가 말라갈 상인데 이 땔감이 들어와서 나를 더 불을 지피수니까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데 다행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 목은 나한테 도움이 됩니다. 수는 이분한테 남편 간이고 살이니까요. 간인 상생, 살인 상생. 부부 생활을 잘할수 있게 만들죠. 자, 대운을 보더라도 이분은 부부 생활을 잘할수 있는 이 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뭐 천간에 들어올 때더 좋고요. 지지에도 이분 천간에 떴으니까 지지과 천간이 연결되니까 더 좋습니다. 자, 이분 2022년, 2023년, 자, 작년 올해 관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남편을 만났습니다. 자, 인도 지금 계속 뒷받침되고요. 자, 이 화가 들어올 때에는 이분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경쟁자죠. 자, 그렇지만 이 화가 들어올 때에는 내가 화가 많을 많을수록 나는 수를 더 갈구하죠. 이 2월에 여름에 병하니까요. 자, 이분은 남편과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왜냐면 내 용신이 또 용신이 투출되었으니까 용신은 나의 주무기죠. 내가 잘하는 일이라 말입니다. 자, 인성이 남편과 관계 유지하는 걸 내가 잘하는 내 용신입니다. 자, 이분이 요게 진이 있지만 뭐 신은 제가 그냥 임의로 넣었고요. 신자신 요게 만약에 자가 요 자리였다면은 좀 괜찮는데 뭐 겨울에 병하니까 그죠? 근데 미월이니까 가운데 큰 미월이 이 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약하지만 그래도 뭐 인수가 워낙 내가 주무기 내가 잘하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끝까지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